1년 전 업로드한 영상 중에 디펙 초프라의 우주 리듬을 타라에서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노력하지 말라, 저절로 이루어진다 였는데 당시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라며 이해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었습니다.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이 변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본문을 읽어볼게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으로 힘을 보태려면 결과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자기를 잃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집착은 두려움, 의심, 염려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주 지능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속에 욕망이 있을 때 당신은 자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잘 압니다. 알면 됐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우주가 두루 엮어 일을 진행할 줄 믿고 그냥 두세요.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서 욕망을 풀어놓아 그것이 우주의 힘으로 당신을 통하여 흐르게 하세요. 당신이 붙잡지 않고 놓으면 놓을수록 그만큼 바라는 바가 쉽게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통에 대한 낡은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네가 노력한 만큼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나 익숙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연도 그렇게 말할까요? 시베리아에서 남아메리카로 날아가는 새들한테서 어떤 노력의 흔적이라도 볼 수 있나요? 우리 몸은 전체 우주의 리듬을 타면서 수없이 많은 내부 기관들을 동시에 조율하여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노력 없이 움직입니다. 씨 한 알이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 어디서나 최대 효과를 거둡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가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이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침묵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욕망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놓아두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일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자기보다 훨씬 유능한 우주의 섭리를 신뢰하여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비울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 볼 때 전체 그림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좋은 그림입니다. 전체 우주의 큰 목적에 들어맞는 작은 목적들이 우리 모두한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주가 우리 편임을 믿고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냥 버려둡니다. 자기 밭에 주의를 집중하고 조건도 이유도 없이 집중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 무슨 목표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 일을 이루고자 따로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의 바라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때가 되면 자연 발생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무성한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고
그런 행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씨를 뿌렸을 때 마음의 관점에서 씨가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동요, 의심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클 것이라는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그것을 가만히 놔둔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일상에 가져와서 예를 들어본다면 농부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밥을 먹으면 언젠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될 것이다, 컴퓨터 전원을 켜면 컴퓨터가 켜질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죠. 저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면 풍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건 맞지만 풍년일지 흉년일지는 모릅니다. 배당주를 사면 배당을 받는 건 맞지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하객들이 축하해 주겠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정리해보자면 마음의 기대나 욕망, 집착이 너무 과하게 있을 때 자연스러움을 벗어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주의 자연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바쁘게 움직여서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섭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흐름을 따를 때 우리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